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우남 작가님의 엄마는 연애 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김우남 작가님의 소설을 여러 편 올렸는데요. 작가님의 소설은 한결같이 일상생활에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옹해주면서 위안이 되게 합니다. 그럼 엄마는 연애 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는 연애 중 지연이 김우남 로그인 또 엄마의 방문이 잠겨있다. 방 안에서 음악 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왔다. 엄마는 지금 카페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듣고 있을 것이다. 걸어 잠근 방문을 열고 나오는 엄마의 모습은 매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소녀 같다. 두 볼은 발그스름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있다.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눈은 약을 먹기 직전처럼 몽롱해 보인다. 나는 방문의 귀를 바짝 갖다 대었다. 템포가 빠르고 경쾌하다. 엄마의 현재 기분은 맑음, 나이스다. 요즘의 엄마는 집을 나간 아빠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때는 표정이 돌멩이처럼 굳고 웃음기라고는 없었다. 엄마는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았지만 가늘게 손을 떨기도 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을 부렸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 강아지 맹이와 나는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꾸르꾸륵 배속으로 물 내려가는 소리만 들리는 집안에서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물고기처럼 지냈다. 엄마의 기분이 어두운 물 밑바닥에서 떠올라 햇빛을 받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책상 위에 있는 달력 속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사진 속에는 돌고래가 힘차게 물 밖으로 솟구쳐 올라오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다. 내 엄마 기분이 괜찮은 날은 이렇게 돌고래가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순간 같은 거야. 그 후로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엄마를 볼 때마다 사진 속의 돌고래를 떠올렸다. 솟구쳐 오르는 순간의 강력 에너지가 언제 물속으로 떨어져 내릴지 롤러코스터의 내리막길처럼 언제 맑은 기분이 흐린 기분으로 바뀔지 몰라도 돌고래 모습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었다. 따뜻한 햇볕을 쐬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언젠가는 물 밖으로 튀어오를 테니까. 갓난아기인 내가 밤중에 깨어나서 울면 당장 갖다 버려 하며 다른 방으로 베개를 들고 가버렸다는 아빠는 3년 전에 집을 나가고 말았다. 어쩌다 가끔씩 엄마가 악을 쓰거나 돈을 보내라고 명령하던 아빠의 휴대폰마저 지난 겨울부터 연락 두절이다. 그래서 아빠라는 인간은 내게 있어서 지우개로 지워버린 사람, 실종자일 뿐이다. 아빠가 집을 나간 직후 그때만 해도 엄마는 그래, 이 연놈들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하며 이를 갈았다. 가전 욕설을 퍼붓는 엄마가 씩씩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처지에 맞지 않게 빌려 입은 옷처럼 엄마의 본래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독소들이 키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엄마는 식구마다 한 움큼의 알약을 먹어야 했다. 드디어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웃자 무겁고 칙칙한 색깔의 커튼을 떼어낸 것처럼 집안이 환해 보였다. 맹이도 납작 엎드려 있던 몸뚱이를 쭉 펴고 긍중거리며 뛰어다녔다. 엄마는 소파에 앉자마자 비닐 주머니를 끌어당겨 양손을 집어넣었다. 지난주부터 생긴 엄마의 버릇이다.
텔레비전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엄마의 손은 양쪽에 놓여있는 비닐주머니 속을 들락거렸다. 그것은 브래지어 끈을 고리에 끼워주고 한 개의 4원씩 받는 일거리였다. 엄마는 텔레비전에 눈을 두고 있으면서도 손으로는 정확하게 고리를 끼웠다. 누드 브라 끈은 두 번 손이 가기 때문에 한 개에 1원씩을 더 쳐준단다. 투명해서 앞뒤가 잘 안 보이거든. 엄마는 어깨가 결린다고 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 하얀색 브래지어 끈 양쪽 끝에 작은 플라스틱 고리를 끼워 넣는 엄마는 예뻐 보였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활기 있어 보였다. 아빠가 우리 집을 손님처럼 드나들 때 이런 모습의 엄마를 본 기억은 한 번도 없다. 보름에 한 번씩 수당을 주어 이번 금요일에 첫 수당 받는 날이야. 우리 그날 맛있는 거 먹자. 정수는 뭐 먹고 싶어? 주아, 엄마, 학교 앞에 유명한 피자집이 있어. 거기 샐러드 바에서 누가 샐러드를 많이 담아오는지 내기할까? 오케이. 엄마에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되살아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거의 매일 피자집에서 파스타나를 하잖아. 혹은 조각피자를 사 먹는 부잣집 효준이가 부럽지 않았다. 엄마, 인터넷은 잘 돼? 재밌지? 어, 정수 내 덕분에. 땡큐. 엄마가 내 머리통을 만지며 환하게 웃었다. 5개월 전만 해도 엄마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도 모르는 컴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엄마는 포근한 봄날씨 덕분인지 오랜만에 기분이 업되어 보였다. 내가 싸이월드에 있는 내 미니홈피에 답글을 올리고 있는데 엄마가 곁에서 빤히 들여다보았다. 여기다 별걸 다 올리네. 엄마가 미니홈피에 관심을 보이기에 나는 얼른 방명록에 올린 재미있는 인사말과 온갖 사진을 스크랩한 사진첩을 열었다. 동영상으로 올린 춤을 보여주고 뮤직박스의 노래도 들려주었다. 정말 재미있네. 어때? 엄마 것도 만들었을까? 엄마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괜찮다고 사양했다. 이거 되게 쉬운 거야. 회원 가입만 하면 되는걸. 뉴스나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원하면 친구도 사귈 수 있어. 그리고 공짜야. 그래? 그럼 하나 만들어줄래? 나는 엄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고 회원가입을 했다. 버디버디의 아이디는 줄리엣으로 했다. 엄마는 엄마 이름으로 된 미니홈피를 열어보고 엄청 좋아했다. 난 기분이 으쓱해졌다.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하고 나니 정말 어른이 된 느낌이었다. 엄마는 미니홈피를 즐겨 사용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가끔 내 방명록에 찾아와 장난스런 인사말을 올리기도 했다. 음악을 다운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여기저기 서핑을 해서 줄기차게 음악을 퍼나르곤 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새로운 걸 가르쳐 달라고 때를 쓰기도 했다. 버디버디에 회원 가입을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엄마가 내 앞에서 뭔가를 감추는 것 같았다. 물어봐도 말하지 않고 우물쭈물했다. 엄마, 지금 뭐해? 하면서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면 얼른 모니터 화면을 바꿨다. 그러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늘 엄마 얼굴이 소녀처럼 밝으려 했다. 에이, 엄마 반칙이다. 내가 엄마 인터넷 선생인데 나한테도 비밀이야?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는 뭔가 얘기할 듯 할 듯 하더니 아예 사춘기 애들처럼 방문을 잠가버렸다. 그건 되게 섭섭한 일이었다. 그 이유를 이래저래 눈치껏 짐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인터넷 덕분에 엄마의 기분이 물 밖으로 떠오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 난 후 냉장고 문 오른쪽에 붙어있는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우리 가족 사진을 떼어낸 그 자리를 차지한 컬러 사진이다.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집을 배경으로 안경 낀 눈이 바보스럽게 웃고 있다. 집이 사람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다. 미국에서 우리가 살 집이야. 엄마는 해외 편지 속에서 그 사진을 꺼내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날 파르르 떨리던 엄마의 속눈썹과 그 끝에 맺히던 이슬방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미국에서 사진이 든 편지가 오고서야 엄마는 케빈에 대해 털어놓았다. 버디버디에서 알게 된 케빈은 39살 총각이었다. 엄마보다 6살 아래였다. 치과에서 틀니를 주문받아 만들어주는 치기공사가 직업이라고 했다. 그 사람 엄마한테 중학생 아들 있는 거 알아? 나는 제일 먼저 그것을 물어보았다. 그럼 그 사람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미국 사람이야. 우리를 꼭 미국에 데려가겠대. 너도 여기서는 제대로 공부할 수 없잖아. 나는 미국에 가는 게 좋기는커녕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엄마가 또 다시 상처를 받으면 그건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엄마, 제대로 알아보았어? 인터넷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숨기고 그럴듯하게 위장할 수 있어. 나를 50세 된 재벌로, 아니 여자로도 만들 수 있어. 100% 다 믿으면 안 돼. 걱정 마. 내가 못 믿어 하니까 해외 우편으로 사진이랑 선물을 보낸 거야. 사람이 워낙 착해서 우릴 가엽게 생각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여자를 버려두는 내 아빠 같은 남자를 제일 증오한대. 그리고 미국에만 가면 나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대. 요즘 케빈이 그걸 알아보려고 애쓰는 중이야. 엄마는 케빈한테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막상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는데,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하는데 전혀 반갑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을 피워준 사람이니까 고마워해야 한다는 건 머릿속 생각일 뿐 가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외롭고 불쌍해 보여 남친을 만들어줄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배신을 당한 남친처럼 느껴졌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누가 날 불렀다. 야, 박정수, 어디 가니? 초등학교 때 친구 명선이었다. 명선이는 얼마 전까지 같은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가끔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다. 집, 너는? PC방, 참, 너 대신 끊었냐? 안 보이던데? 어, 가외로 바꿨어. 대신 학원을 끊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는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여러 번 돈을 빌렸다. 우리는 그 돈으로 이자를 갚고 쌀을 사고 반찬을 샀다. 이제 이 집도 우리 게 아니야. 엄마는 우리가 언제 길바닥으로 쫓겨날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케빈에게 의지하고 하루빨리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다. 하여튼 명선이한테 가회를 한다고 둘러댄 건 잘한 일인 것 같았다. 우리 간만에 스타 한번 붙어볼래? 명선이가 먼저 날 꼬드겼다. 좋아, 딱 한 판만 하자. 명선이랑 게임랜드로 갔다. 종족 중에서 나는 테란을, 명선은 저그를 골랐다. 내가 새로 나온 스타크래프트의 확장팩인 브루드워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안 명선이의 공격은 강력했다. 나는 미네랄과 가스를 열심히 모아 기지를 구축했다. 그렇지만 20분 만에 내 유닛을 몽땅 잃고 말았다.
속이 상했지만 결국 지지 게임 기브업을 치고 항복을 해야 했다. 에이 짜샤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명선이가 손가락질을 하며 나를 놀렸다. 어쭈구리 그동안 많이 컸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놈의 면상을 갈기고 싶었지만 나는 웃으며 응답했다. 좋아, 어디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번에는 완전히 박살을 내주지. 나는 워밍업 겸 손운동을 했으니까 다시 붙으면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었다. 그 순간 명순이 휴대폰이 울렸다. 명순이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야단치는 소리가 들렸다. 명순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학원에서 보충 수업이 있는 것을 깜빡 잊었다며 후다닥 게임장을 뛰어나갔다. 1시간 사용료를 냈으니 아직 이용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나는 새로 나온 게임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불쑥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생각이었다. 얼른 게임창에서 나갔다. 곧장 엄마의 메일함이 있는 홈피에 접속했다. 홈피는 쉽게 열렸다. 엄마는 내가 만들어준 그대로 줄리엣이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줄리엣의 편지함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남의 것을 훔쳐보는 게 나쁜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받은 편지함에는 케빈이 5개월 동안 보낸 메일이 하나도 삭제되지 않은 채 들어있었다. 케빈이 보낸 메일은 대충 세어봐도 400개가 넘었다. 그건 하루에 서너 개씩 보냈다는 계산이 나왔다. 메일을 하루에 7개나 보낸 날이 눈에 띄었다. 3월 4일. 알고 보니 그날은 줄리엣, 아니 엄마의 생일이었다. 어떤 메일은 꽃을 누르면 남자아이가 톡 튀어나와 당신을 사랑해 하고 외치는 생일 카드도 있었다. 또 케이크로 어마어마한 성을 만든 합성 사진도 들어있었다. 정말 조잡하고 유치해. 케빈이 보낸 메일을 몇 개 훔쳐 읽었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가 제목인 글이었다. 치과기공소는 여러 군데 치과에서 일감을 받아다가 틀니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건데 이곳 교포사회에서 아주 환영받는 직종이지요. 줄리엣님은 이곳 형편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는 뭐든지 기술 직종이 우대를 받는 편이지요. 한국하고 틀려서 화이트 칼라는 별로고 그런 일자리는 거의 열려있지도 않고 기술자 관리하랴, 재정상태 파악하랴, 치과의사들한테 인사하랴, 눈코뜰 새 없어요. 그의 말투는 특이했다.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지지 않게 느릿느릿 이어지는 버릇이 있었다. 유난히 쉼표랑 말줄임표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케빈은 엄마와 나를 꼭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몇 번씩 되풀이해서 약속하고 있었다. 홈피에서 나오기 직전 아침에 케빈이 보낸 너의 의미라는 제목을 클릭했다. 줄리엣, 당신을 알게 된 순간 물고기가 뛰고 장미가 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걸레였고 갑자기 시커먼 밤이었고 당신만이 하얀 대낮이었다. 케빈의 여사 다루는 솜씨는 놀라웠다. 날마다 사랑한다는 말과 예쁜 카드, 그럴싸해 보이는 시와 노래 선물을 끊임없이 보낸다. 여자는 하루 종일 메일이 오기를 기다린다. 걸레 같은 인생이 당신을 만나 대낮처럼 밝아졌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여자가 있을까? 엄마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던 이유를 알만했다. 케빈이 4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성을 보낸 건 대단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난 후 잠자기 전 이렇게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하루에 서너 통의 메일과 카드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빈 그릇을 치우고 난 후 엄마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나는 얼른 끓인 물에 커피를 타고 우유와 설탕을 섞어서 밀크커피를 만들었다. 어머나, 내가 밀크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싼 엄마가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날 올려다보았다. 그런 것 좀 기본이지. 저기 금기음식에 프림과 커피가 들어가 있잖아. 그 대신 우유를 넣으면 맛이 순해지잖아. 나는 냉장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냉장고 문에는 여러 개의 쪽지들이 붙어있다. 대부분 엄마가 신문에서 오려낸 것들이다. 천연팩 만드는 방법, 금주의 베스트셀러 목록, 그리고 프린트로 뽑은 시도 있다.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 칸에는 엄마가 빨간 술을 그어놓았다.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도 있지만 서로 피해야 할 금기 음식이 더 많다. 맥주와 땅콩, 커피와 프림, 토마토와 설탕이 서로 금기 음식이다. 특히 김에는 기름과 소금이 서로 금기 음식이라고 한다.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 구운 김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것도 나쁜 식습관으로 되어 있다. 손가락으로는 냉장고를 가리켰지만 나는 훗날 우리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밀크커피를 마시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그렇게 적혀있던 케빈의 메일을 떠올렸다. 엄마는 케빈 그 사람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질문을 던졌다. 케빈은 보통 남자처럼 더티하지가 않아 젠틀해. 엄마가 케빈과 사귀면서 대화에 영어 단어를 드문드문 쓰는 것도 달라진 현상이었다. 당신은 정수 아빠와 너무나 달랐어요. 다양한 세계에 대한 관심, 성실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 여자의 감성에 대한 이해. 당신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졌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정중하고 다정다감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케빈과 아빠를 비교했던 엄마의 메일을 기억하며 여자의 감성이 뭘까 잠시 생각했다. 나랑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며 브래지어에 고리를 끼우며 뜨거운 밀크커피를 홀짝홀짝 마셨다. 엄마가 미국에 있는 교포와 사귀는 걸 안 친척들이 엄마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미국 가기가 어디 쉬운 줄 아냐? 그 남자 꽉 잡아. 무조건 미국에 들어가. 한동안 얼굴도 보기 힘들던 이모랑 외숙모가 번질나게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엄마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말한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는 척 하지만 실은 우리처럼 꼬질꼬질한 친척이 자기네 가까이 있는 게 싫은 거야. 주변에서 신경 쓰게 만드는 골칫덩이를 하루빨리 멀리 보내버리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베베 꼬였는지 그런 생각만 들었다. 어쨌든 미국에 가는 일은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 엄마가 여기저기 전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미국 가는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가끔씩 줄리엣의 편지함을 훔쳐보았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내가 엄마를 보호하려면은 엄마의 감정을 이해해야 했다. 얼마 전에 케빈은 엄마가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서 자기가 비자 초청을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남편이 죽은 과부도 아니고 이혼녀도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빠가 엄마의 남편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케빈은 자기가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의 기술자로 엄마가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엄마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는 케빈이 보낸 메일의 내용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시소를 타고 있었다. 나는 메일을 읽으면서 엄마의 상태를 점칠 수가 있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게 더 불안했다. 어젯밤에 보내온 메일은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전에 말했던 적이 있죠? 미국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 세무감사 받는 것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파요. 기계 구입하는 거랑 잘못된 서류가 있어서 내내 세무서랑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오랫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겨우 큰 불을 끄긴 했지만 아직은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잘 되도록 줄리엣님이 기도해줘요. 다행히 엄마는 우울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처럼 예민한 감정이 아직 무리로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불의 지역근에 고리 끼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글의 마지막에 당신을 사랑하는 케빈이라고 적어놓은 사인 때문인지 케빈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일어나자마자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었다. 몇 달이 건너서 소개받은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비자 문제를 상세히 알아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비용이 얼마쯤 드는지 메모지에 적어가며 계산을 했다. 나는 엄마가 무작정 케빈의 말만 믿고 행동하지 않아서 안심을 했다. 엄마가 친척들과 잘 상의하겠지 하고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주말에 외삼촌네 누나가 찾아왔다. 누나는 외삼촌 심부름이라며 생활비 약간하고 몇 가지 반찬을 내놓았다. 그런데 누나는 엄마가 내놓는 의자에도 앉지 않고 마실 것에 손도 대지 않고 낯선 사람 집에 온 것처럼 굴었다. 어릴 때 369 게임을 하면서 손목을 때리며 놀던 누나가 아니었다. 케빈인가 그 사람 아직도 연락해요? 누나가 불쑥 그렇게 물었다. 어쩌구리? 그건 엄마가 마음 다칠까 봐 절대로 내가 먼저 꺼내지 않는 말 중 하나였다. 그게... 엄마는 부정도 긍정도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누나가 찾아온 게 반가워서 허둥대던 엄마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다. 치, 치깎이 대학생이면 단가? 쓸데없는 걸 왜 물어? 내 기분도 쎄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처럼 굴었다. 누나는 성인이고 나는 아직 미성년이었다. 팔짱을 낀 채로 물건을 고르는 손님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던 누나가 냉장고 앞에 섰다. 누나는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세상 어디 있으랴. 사람이 그리운 날, 아 미치게 그리운 날. 당신 생각도 짙어지라고 혼자서 술을 마신다. 읽기를 끝낸 누나가 고개를 돌려 엄마에게 물었다. 고모, 이 시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아, 그거? 미국에서 케빈 그 사람이 직접 지어서 보내준 거야. 엄마는 그런 멋진 시를 지어서 바치는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하고 대드는 것 같았다. 누나한테 케빈이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흥, 이 시를 자기가 지은 거라고 했다고요? 엄마 말이 맞네. 그 작자 사기꾼이 틀림없네. 이거 박 누구더라? 아무튼 그 시인이 지은 독작이라는 시예요. 너 참 잘났다. 한참을 아무 소리 않고 서 있던 엄마가 낸 말이었다. 엄마가 누나를 무섭게 째려보고 있었다. 나 바빠서 이만 갈래요. 정수야, 잘 있어? 겁을 먹었는지 누나가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다.
엄마는 누나가 가버린 후에도 몇 분 동안이나 주먹을 움켜쥔 채 현관문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월요일부터 학기 말고사였다. 나는 지난번 중간고사를 망쳐서 학기 말고사 점수를 올려놓아야 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내내 학교 도서관에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얼른 씻고 자 하고 말할 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엄마야말로 시험을 보고 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초조해 보였다. 나는 엄마의 기분이 나한테서 전염된 거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친구들은 축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동안 못 만난 여친을 만난다며 끼리끼리 어울렸다. 나는 간만에 공설운동장에서 열나게 뛰어다니며 공을 차고 자전거를 탔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린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얼른 줄리엣의 홈피에 접속했다. 거의 일주일 만이었다. 제일 먼저 5일 전 늦은 시간에 보낸 케빈의 메일을 읽었다. 케빈은 세무감사랑 잘못 드린 틀리기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 비자에 드는 돈을 내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했다. 내 맘 같아서는 정말 내가 돈을 다 내주고 싶지만 그 내용이 감사에 걸리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선 줄리엣님이 돈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변호사를 선정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네요. 미국에 가려는데 완전 공짜로 갈 수는 없겠지? 친척들 말처럼 불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비행기 값이랑 변호사 비용까지 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 케빈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하루에도 몇 번씩 메일을 보냈을까? 6개월이 다 되어갔는데 벌써 정체가 드러났겠지. 오타쿠처럼 생겼던데 뭐 괜찮을 거야. 나는 케빈을 믿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케빈의 메일이 점점 뜸해졌다. 엄마가 보낸 메일이 열흘 이상 열어보지 않은 채 있기도 했다. 케빈은 짧은 메일을 두 번 보낸 후 묵묵부답이었다. 오늘도 새로 받은 편지함에는 긴급대출 광고 4개뿐이었다. 엄마는 메일 속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인지 몰랐다. 많은 일들이 후회스러워요. 사이버 세계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당신을 마냥 의심했던 것, 당신에게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당신이 취업 비자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모든 일이 왜 뒤죽박죽 되어버린 걸까요? 결국 돈 때문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애초부터 흑심을 품고 나한테 접근한 거래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당신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집안 곳곳에 브래지어 끈들이 떨어져 있었다. 엄마는 그것을 좋을 생각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끈과 고리들을 마구 밟고 다녔다. 그것들을 더럽힌 만큼 그 값을 물어내야 할 텐데 그 돈은 고리를 끼우고 받는 수당보다 훨씬 비쌀 텐데 학교에 가서도 케빈한테서 메일이 왔는지 그게 궁금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준호가 반대항 축구 시합을 하자고 날 불렀다. 우리 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끼워주겠다고 했지만 사양했다. 별로 축구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창가에 턱을 대고 앉아서 축구공으로 트래핑하는 놈의 묘기를 지켜보기만 했다.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당신한테서 새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일이 두려워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났지만 실제로 만난 것보다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믿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또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당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다니 눈앞이 깜깜하고 동굴 속에 갇힌 듯 춥고 무서워요. 내가 또다시 내버려진 걸까요? 그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엄마는 온종일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뱃속의 아기처럼 배추벌레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옆으로 들어 누웠다. 밥도 안 먹고 자꾸자꾸 잠만 잤다. 좋아하던 코미디 프로를 틀어주어도 엄마는 웃지 않았다. 목욕을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던 엄마가 아니었다. 화장은커녕 매일 세수나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한 달 만에 엄마의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다. 이제 엄마는 키도 몸무게도 나보다 훨씬 작아졌다. 차라리 엄마가 우리들처럀 시체 놀이를 하는 거라면 좋겠다. 나는 한 달 이상 문 밖을 나가지 않는 엄마가 걱정되었다. 인터넷의 우울증 치료법에는 적당한 휴식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엄마를 밖으로 불러내려고 몇 번이나 꾀를 써보았다. 그러나 엄마는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다리에 힘이 없다며 핑계를 댔다. 공부하기 싫어서 아프다고 쌩구라를 치는 애랑 다를 게 없었다. 지식 검색 코너에서 우울증에 대한 주의사항을 읽고는 더 겁이 났다. 주요 증상이 대부분 엄마가 보이는 것과 비슷했다. 깊은 슬픔, 수면 장애, 체중 감소, 죄책감, 그리고 자살 혹은 죽음의 충동. 엄마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빠한테 버림받았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였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마가 약을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체크했다. 부엌할 세계와 송곳은 싱크대 안 깊숙이 감춰버렸다. 학교에 가기 전 맹이한테 개밥을 주며 엄마를 잘 감시하라고 꼭꼭 타일렀다. 교과 학습 보충 수업을 시작하는 첫날이었다. 담탱한테 집에 급하게 다녀올 일이 있다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첫날이니까 빡세게 규율을 잡겠다는 건지 담탱들이 각자 교실을 지키고 있었다.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집으로 몇 번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 엄마가 집에 있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내내 불안했다. 수업이 다 끝난 시간은 밤 9시였다. 종례를 듣는 둥 마는 둥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을 열자 맹인은 내 가슴께까지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반가워했다. 맹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심심했는지 알만했다. 엄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들로 엄마의 몸뚱이가 푸릇푸릇해 보였다. 엄마, 밥 먹었어? 안 먹어. 자꾸 굶으면 안 돼. 내가 빵 구워줄까? 싫어. 거실 등 스위치를 올렸다. 갑작스런 불빛에 얼굴을 찡그리는 엄마 얼굴에 눈물이 흥건했다. 엄마, 왜 그래? 저기. 엄마가 울먹이며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 가득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거칠게 흔들리는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 아마추어인 것 같았다. 렌즈에 물방울이 튀고 무언가를 찾느라고 화면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야 저기. 카메라를 들이댄 넓고 넓은 바다의 어느 지점에 아주 작은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카메라를 따라가 보니 그것은 여러 마리의 돌고래였다.
돌고래들이 물을 박차고 힘차게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의사가 보여준 사진과 다르지 않았다. 어릴 때 서울대공원 돌고래 쇼에서 보았던 장면이기도 했다. 엄만 저게 왜 슬픈 거지? 좀 어리둥절했다. 그때 화면 아래쪽에 자막이 떴다. 어미 돌고래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새끼 돌고래들. 그와 동시에 조금 새로운 장면이 눈에 띄었다. 한가운데 있는 큰 돌고래 몸이 반쯤 뒤집혀 있었다. 그 주위를 삥 둘러싼 너댓 마리의 작은 돌고래들이 차례대로 물속으로 뛰어들며 큰 고래의 몸을 떠받치려고 애를 썼다. 큰 돌고래의 타원형 몸뚱이는 바닷물에 줄렁이며 자꾸 뒤집혔다. 작은 돌고래들이 쉬지 않고 슉슉 물기둥을 뿜으며 물속에서 물 밖으로 뛰어올랐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큰 돌고래 몸을 바로 세우려는 작은 돌고래들의 동작이 점점 무겁고 힘겹게 보였다. 그걸 보고 있자니 안타까워서 손바닥에 땀이 났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외쳤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뒤집히면 안 돼. 뒤집히면 죽어. 저러고 있기를 벌써 2시간째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가끔씩 자막 아래쪽에 현재 시각이 나타났다.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알려주는 거였다. 2시간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새끼들의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큰 돌고래가 눈을 감고 꼿꼿이 선 채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다. 내 손을 잡는 엄마의 손이 돌돌 떨리고 있었다. 어미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새끼 돌고래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그랗게 매몰돌거나 서로 차례대로 높이 더 높이 점핑을 했다. 죽은 어미에게 보여주려는 새끼들의 마지막 재롱 같았다. 정수야, 내가 없었으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엄마가 나를 힘껏 껴안았다. 커다란 불덩이 같은 것이 내 목구멍을 답답하고 뜨겁게 눌렸다. 나는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 비린내가 났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엄마의 살냄새였다. 정수야, 케빈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아니지? 틀림없이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연락 못하는 거겠지? 재수 없어. 나는 기분이 더럽게 찝찝했다. 개새끼.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놈이 눈앞에 있으면 연락해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엄마의 기분을 생각해서 맞장구를 쳐야 했다. 엄마, 나도 케빈 그 아저씨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일이 잘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할 거야. 기다려봐. 어머, 정수 생각도 엄마랑 똑같네.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다. 엄마, 내가 바탕화면에 예쁜 돌고래 사진 다운받아 줄게. 어때? 그럴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라면 끓일게. 라면에 밥 말아 먹고 같이 산책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억지로 웃어 보이는 엄마의 눈 속에 눈물이 어려 있었다. 하늘의 별들이 몽땅 내려앉은 듯 엄마의 눈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로그아웃. 네, 엄마는 연애 중 감상 잘 하셨습니까? 엄마가 참 순진하신 분 같아요. 사이버 세계의 속성을 잘 모르고 있는 그대로 믿었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참 효자죠? 이제 중학생인데도 세근이 훤히 들었습니다. 어린 돌고래들이 어미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엄마를 보호하고 걱정하는 아들이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모자의 밝은 내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